부산에서 왔습니다. 고성에서 왔는데요. 김해에서 왔습니다. 와, 일단은 우선은 공기가 너무 좋고 왜 산청하면 약축축제인지 알겠어요. 오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산청의 존재감. 그래서 전국에서 왔습니다. 일상의 고깃고깃 찌뿌둥해진 몸도 이곳에선 절로 쭉 펴지는 기분입니다. 2019 산청 한방약초축제. 진짜 배기만 모았으니까요. 따라오세요. 어느 때보다 위엄 넘치는 산청의 아침. 한방약초축제는 이 의뢰를 해야 진짜 시작이라는데요. 동의보감 산청답습니다. 그 동의보감의 저자이신 허준 선생 그리고 유희태 선생 이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산청 국민 전체에 또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뜻에서 해마다 왕산 필봉산의 사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례 절차는 한방약초축제위원장께서 초홍관을 맡고 그다음에 아흥관, 조홍관으로 이어지는 또 제례 절차를 이렇게 준수를 하는데 정성껏 차린 짐으로서 그 대제에 준하는 그런 준비로 해서 사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산청 한방약초축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치르겠습니다. 이 돌은 석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석경 자리가 북두칠성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가운데 보면은 그 원형 그 모양을 갖다 조각을 했는데 그거는 태양을 뜻하고 이 자리가 이 정각선을 뜻하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태양의 기운 기 듬뿍 받았으니 축제를 본격적으로 즐겨봐야겠는데요. 한눈에 봐도 볼거리가 넘치는 축제. 어디부터 가야 하죠? 우리가 대표 축제가 되면서 우리가 주제관을 설정을 했습니다. 주제관 안에는 이미 해왔던 해민서를 비롯해가지고 동의보감관, 약초관, 산업관, 약선음식관, 역사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관에서 다 우리 동의보감관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 11개 읍면에서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음식을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해서 우리 산청의 향토 음식을 제대로 맛보시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추천 들어갑니다. 다양한 약산 음식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좋은 음식을 추천하자면 노화 예방에 좋은 그 음식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약초를 이용한 한방 오리백숙이라든가 또 홍화를 이용한 그 홍화 약초 음식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그 약초관에서는 임금님께 진상한 약초를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스토리를 담은 어떤 그 약초를 스토리텔링해서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많이 구경 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샷은 여기서 찍으라고요? 여기는 동의보관관인데요. 그 허준 선생님에게 임금님이 되어서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 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너무 소개해드릴 게 많은데요. 특별히 웰니스 체험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웰니스 체험관에는 한방약초를 이용한 체험관, 강국차를 이용한 체험관, 그리고 한방화장품, 그리고 온열 테라피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신등면에서 태어났는데 특화 음식이 뭔지도 몰랐는데 오늘 와서 우리 고향에 특화 음식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걸 발견하고 왔습니다. 또 다른 발견, 산청엔 맥주보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산청에서 직접 수제로 만든 맥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보통 낮에는 술을 많이 안 드시는데 조금 저희들이 음미할 수 있도록 일단 제공을 해드리고 보통 저녁 어두워지면 많이들 오십니다. 감독님도 맛을 한잔 보시지. 다행히 우리에겐 아직 일주일의 기간이 더 남아있으니까요. 한의사와 함께 내 몸의 보약 체험도 즐기고 한방약초TV 이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청 약초 축제에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신비한 약초 그리고 건강, 여러분들 돈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신비의 약초를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컴온. 지리산 전기가 가득한 산청은 지금 힐링 주간인데요. 한 해에 3분의 2를 보낸 만큼 고생한 나에게,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휴식과 건강을 선물하고 싶다면 산청 추천해드립니다.